이번 시간은 주판을 이용해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 뺄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자릿점을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71을 둡니다. 다음으로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릿수를 뺍니다. 다음으로 1의 자리에서 1의 자릿수를 뺍니다. 마지막으로 주판알을 읽고 정답을 적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54 빼기 34는 20입니다. 2번 42 빼기 27은 15입니다.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먼저 자릿점을 정합니다. 거기에 맞추어 42를 둡니다. 다음으로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릿수를 뺍니다. 다음으로 1의 자리에서 1의 자릿수를 뺍니다. 마지막으로 주판의 알을 읽고 정답을 적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